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어젯밤에도 경북 동해안으로는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남하하는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온종일 흐린 가운데 폭염특보는 지속되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낮 동안 뜨거웠던 공기가 밤에도 식지 않으면서 밤사이 울진이 28.2도, 포항이 27.3도 등 최저 기온이 25도를 넘어가면서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남하하는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온종일 흐리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에 내려진 폭염특보는 지속되겠고요. 수증기까지 가득해서 불쾌감도 매우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고온다습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식중독에 대한 주의도 필요하겠습니다. 식중독 지수 경고 단계까지 오르겠는데요. 이 조리도구는 세척과 소독을 거쳐서 세균 오염을 방지해 주시고요. 어패류는 완전히 익혀 드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흐리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32도, 영덕과 포항이 33도, 경주가 34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 표정도 흐리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28도, 독도 25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흐린 가운데 동해 중부 해상에는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동해 남부 해상 곳곳에는 안개가 짙게 끼어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전 해상에서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스코 최정호 회장이 취임한 지 1년을 맞은 가운데 포스코에서는 그동안 원청과 하청 노동자 4명이 숨지고 무려 34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노동계는 고용노동부가 포스코에 눈치만 보고 있는 사이 안타까운 죽음이 이어지고 있다며 포스코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장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7월 27일 신임 회장으로 취임한 포스코 최정우 회장은 일성으로 안전을 최우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취임 1년을 앞둔 지금 최정우 회장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포스코 노조에 따르면 지난 1년 사이 포항, 광양 두 제철소에서 원청과 하청 노동자 4명이 잇따라 산재와 돌연사로 숨졌고 34명이 크고 작은 사고로 다쳤습니다. 사망자는 포항이 3명, 광양이 1명이었고 부상자는 포항이 27명, 광양은 7명으로 사고 대부분이 포항 제철소에 집중됐습니다. 사고의 대부분은 인력 부족에 따른 단독 근무와 안전관리 미흡 같은 구조적인 요인으로 발생했습니다. 제일 큰 이유는 인원 감축인 것 같습니다. 원래 둘이서 가면 되는 건데 혼자 가다 보니까 안전시설물에 대해서 뭐 투자를 한다 해놓고 사실 고쳐진 부분이 별로 없으니까. 안전과 환경을 비용으로 생각하는 포스코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 이상은 포스코에서 산재 근절은 상당히 어렵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포스코 노조 측은 기자회견을 열고 산재를 막기 위해 2인 1조 작업을 실시하고 과도한 업무를 맡기는 표준 작업서를 전면 개정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노조가 참여하는 산재 근절 논의기구를 설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지난해 질소가스 누출 사고로 4명이 숨진 뒤 실시된 노동부 특별 근로감독에서 법 위반 사항 400여 건이 적발됐지만 노동부는 지금까지도 위반 내용과 개선 조치 여부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잇단 산재에도 불구하고 노동부의 관리 감독이 겉돌고 있다며 포스코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을 요구했습니다. 산업재해에 대해서 외면하고 있고 포스코 눈치를 보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1년 사이 포스코는 노조 간부 등 8명을 해고하거나 중징계한 데 이어 최근 노조원 12명을 또다시 인사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노조 탄압을 멈추지 않고 있다며 포스코의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 측은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이 앞으로 한달 안에 특별 근로감독 실시 등 적절한 대응에 나서지 않을 경우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포스코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노사와 협력사가 모두 참여하는 안전혁신 비상태스크포스를 발족했다고 밝혔습니다. 비상태스크포스는 앞으로 제철소별 안전활동 현황을 매주 점검하고 산업재해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작업표준 개정과 안전의식 개선 활동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포스코는 안전 강화를 위해 2018년부터 3년 동안 1조 1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노후 시설 개선 등에 3,400억 원을 쓸 예정입니다. 포항이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 자유 특구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특구에서는 각종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배터리 재활용에 관한 자유로운 연구가 가능해 기술 개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규설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늘색 번호판을 단 전기자동차가 도로 위를 달립니다. 6월 말 기준 우리나라의 전기차 등록 대수는 7만 2천여 대.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었는데 2040년엔 차량 가운데 3분의 1이 전기차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배터리는 제2의 반도체로 불릴 정도로 주목받고 있는 상황. 정부는 혁신적인 기술을 시험하고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전국에 규제자유특구 7곳을 지정했는데 경북에서는 포항이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로 선정됐습니다. 산업화 시대의 규제혁신은 선택의 문제였지만 업종과 권력이 융합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규제혁신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포항 규제자유특구에서는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기술을 개발하고 리튬과 코발트 등 핵심 소재를 추출해 다시 배터리 제조에 사용하는 실증 사업을 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에서도 배터리 관련 산업들은 포항으로 다 모이게 돼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방사광 가속기, 기타 R&D 기관이 포항에 산재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함께하면은 시너지 효과가 엄청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포항 영일만 산업단지와 블루밸리 산업단지 55만여 제곱미터가 차세대 배터리 규제 자유 특구로 지정됐으며 에코프로와 GS건설, 피플웍스, 성호기업 등 배터리 재활용 기술을 가진 30여 업체가 사업에 참여하면 일자리 천여 개가 생겨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전지의 리사이클 혹은 재활용에 대한 사업을 진행해보고자 합니다. 2050년까지 60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시장. 미래 시장 선점을 위한 첫걸음을 포항이 내딛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경주시는 어제 경일대학교와 드론 조종자 양성 교육 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경주시는 드론 교육 장소 제공과 수강생 모집 역할을 담당하고 경일대학교는 강사와 기자재 제공, 자격 취득 교육을 전담합니다. 한편 경주시는 드론 전문 인력 양성과 함께 학교 드론 교육과 사회적 기업 육성, 관광 콘텐츠 제작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경주시가 식품안전관리 인증 기준 햇섭 인증 한우 농가를 200곳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축산물 안전생산 시스템 확대와 함께 질병 유입 차단 그리고 방역관리 체계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식품안전관리 인증 기준, 즉 햇섭 인증을 받은 경주의 한 한우 농장입니다. 이 농장에선 440여 마리의 한우 사육 과정을 첨단 시스템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축에서 가공 판매는 경주시와 축협이 맡아 천년한우 브랜드로 출하하면서 안정적인 판로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소한테 유해요소 충청 관리가 되거든요. 그 소비자들한테 안전한 고기를 소비자한테 공급할 수 있고 그 해습을 함으로 해서 또 일반육보다 한 20만 원 정도 마리당 더 농가에서 수치 가격을 높일 수 있습니다. 경주시가 한우 사육 단계 해썹 인증을 받은 것은 지난 2007년. 안전한 축사 관리와 판매 등을 위해서 시작했는데 현재는 160여 축산 농가가 해썹 인증을 받았습니다. 해썹 농장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면서 경주시는 소비자 시민 모임이 선정하는 우수 축산물 브랜드 인증을 8년 연속으로 받았습니다. 169개의 해섭 농장을 저희들이 차후에 200개소까지 농장을 확대해서 친환경 안전 축산물 그 생산력을 높여서 좀 더 많은 양을 학교 급식을 통해서 출하될 수 있도록 그래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해섭 인증 확대와 함께 경주시는 친환경 축산 기술 보급을 위한 농민 교육과 함께 현장 컨설팅을 통해 예산 절감에도 나섰습니다. 특히 공모 사업을 통해 도비 3억 원을 확보해 질병 유입 차단 방역 시스템을 도입하고
최적화된 생산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 이어 민주당도 포항지진특별법을 발의함에 따라 법 제정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민주당 홍일학 포항지진대책특별위원장은 기획재정부 등 관계정부 부처와 협의를 거쳐 포항지진특별법을 의원가에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의 특별법안은 포항지진의 발생 원인과 책임 소재 등 진상규명과 피해자 구제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국무총리 소속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위원회를 둔 것이 핵심입니다. 제22회 대구대학교 총장기 전국 고교검도 선수권대회가 이틀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높아지는 수준과 함께 한국검도의 밝은 내일을 선보인 이번 대회를 서건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호쾌한 기합 소리와 학생들의 투지 넘치는 플레이. 내일을 향한 고교 검사들의 도전이 체육관을 뜨겁게 달굽니다. 첫날 펼쳐진 개인전에서 정상을 차지한 건 인천고등학교 김다움. 우승했다고 자만하지 않고 더 열심히 해가지고 다음 성적에도 더 우승하고 전국체전까지 우승하고 싶습니다. 이어진 단체전에서는 최근 2년 연속 준우승팀 광주 서석고등학교가 세 번째 정상에 올랐습니다. 최고의 기량을 선보인 이틀간의 열전. 국내 검도 꿈나무들의 기량 발전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대회를 참가할 수 있다는 그 의미만으로도 또 열심히 수련하게 되고 또 자기가 수련한 것을 경기장에서 또 테스트해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검도 저변 확대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로 22년째를 맞이하며 역사와 권위를 더해가는 대구대학교 총장기 전국 고교검도 선수권대회. 대회를 거듭할수록 학생들의 수준이 높아지면서 한국검도의 밝은 내일을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서건입니다. 본격 피서철을 맞아 울진과 영덕에서도 피서객들을 위한 다양한 축제 행사가 펼쳐집니다. 울진 엑스포 공원에서는 내일부터 이틀간 한울 원자력본부 주최로 국내 정상급 가수들이 출연하는 울진 한수원 뮤직팜 페스티벌이 열리고 다양한 물놀이장이 설치돼 27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운영됩니다. 영덕에서는 오는 27일 장사해수욕장에서 썸머 뮤직 페스티벌이 열리고 다음 달 초에는 고래불과 대진해수욕장 등에서 맨손 광어잡기와 조개줍기 등 해변 축제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가 장기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여기에 다음 보복 대상은 농산물이 될 거란 일본의 언론 보도까지 나온 상황이죠. 경북의 경우 김치와 파프리카 등의 일본 수출액이 연간 800억 원가량 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홍석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경북의 농식품 수출액은 사상 최고치인 5억 3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사드 사태가 해결되면서 중국 수출이 회복된 탓이 크지만 국가별 수출 규모는 일본이 여전히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김치와 파프리카, 고춧가루가 일본 내 시장 점유율을 계속 늘려가고 있고 수산물은 붉은 대게살이 전체 수출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의 추가 경제 보복 대상에 농식품이 거론되면서 지역 농업계가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입니다. 외무성 관계자가 한국 농산물 수입 규제 등을 거론하고 있다. 뭐 이런 취재 보도가 된 거 알고 계시죠? 예, 저 규제가 된다면 뭐 SPS 규제 아니겠냐, 검역 규제 아니겠냐 이렇게 저희들은. 지난 사드 사태 당시 중국은 검역을 지연시키는 방법으로 우리 농산물 수출을 방해한 전례가 있는데 일본이 비슷한 규제 카드를 꺼낼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겁니다. 통관 기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길어지게 되면 김치 같은 게 발효가 되기 때문에 상품성이 많이 저하돼서 그다음에 수출을 못하게 되는 일본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일본도 통관 심사가 강화되면은 농산물의 경우에는 상품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경상북도는 즉각 상황반을 설치하고 보관 기간이 짧은 파프리카와 토마토 등 신선 농산물은 동남아로 수출선을 넓히는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일본의 공세 수위가 높아지면서 자치단체 차원의 한일 교류도 축소되는 분위기입니다. 영주시는 2012년 이후 일본 후지노미야시와 매년 함께 진행하던 문화 교류 행사를 전격 취소했고 의성군은 평생학습 업무 협의차 예정됐던 담당 공무원의 일본 출장을 취소시켰습니다. 방학 기간에 몰려있는 한일 청소년 교류 일정도 일부 조정되는 등
일본의 경제 보복 여파가 지역 곳곳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낮 동안 뜨거웠던 공기가 밤에도 식지 않으면서 밤사이 울진이 28.2도, 포항이 27.3도 등 최저기온이 25도를 넘어가면서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남하하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온종일 흐리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에 내려진 폭염특보는 지속되겠고요. 이 수증기까지 가득해서 불쾌감도 매우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고온다습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식중독에 대한 주의도 필요하겠습니다. 식중독 지수 경고 단계까지 오르겠는데요. 이 조리도구는 세척과 소독을 거쳐서 세균 오염을 방지해 주시고요. 어패류는 완전히 익혀 드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흐리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32도, 영덕과 포항이 33도, 경주가 34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 표정도 흐리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28도, 독도 25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흐린 가운데 동해 중부 해상에는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동해 남부 해상 곳곳에는 안개가 짙게 끼어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전 해상에서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